여러분, 오늘은 MSN 메신저 사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MSN 메신저 가세요.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메신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메신저 다운로드 하셔서 다운받고 난 다음에 MM셋업이라는 맨 아랫부분에 바람이 나타납니다.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메신저 서비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묻습니다. 핫메일이 이거는 msn.com에 계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청을 하셔야 되죠.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겠습니다. 그냥 단순히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korea@hotmail.com 전화번호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. 알죠? 비밀번호는 별표별표별표입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럼 마쳤 메신저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요.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구태여 한메일 요 그러면 별표별표를 하고 로그인이 될까요? 드디어 뜨고 있습니다. 짜자자자. 이제 여러분들과 새 버전이 나왔다. 자, 지금 보니까 뭔가 고동색으로 사람들이 고동 MSN을 켜놓지 않은 친구들이고 그들은 라인에 지금 올라 누군지 참 이게 를 하고서 불러보겠습니다. 누굴까요? 불러보겠습니다. 제 여기군요. 불렀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음성으로 채팅이 가능. 버전은 친구들과 헤드셋을 자세 열심히 해보고 풍기를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. 있겠죠? 훨씬 더 뛰어난 한번 이용. 끝.